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무관문은 두 가식이 대부분이다. 두 가식이 아닌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고 들어가서 나를 답으로 선택하지 말아줘. 뭐 이런 거, 물고 들어가기가 있다. 그럼 그게 3번이 만약에 물고 들어간 문장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2번과 4번 문장을 2, 3문 결합을 시켜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럼 확실히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Taking a stand is important. 그러니까 어떤 견지를 가지는 거, 관점을 가지는 거는 이건 했어요, 다. 스탠드나 스탠포인트, 능률이 다 써있어요, 이거. 입장이죠, 이게 자기가 서 있는 지점, 입장. 예, 뭐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같은 개념이죠. 뭐 in terms of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서. 뭐뭐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명사가 아니라서 뭐 지금 당장 시험에 쓸모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관점이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다.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대. 왜냐하면 네가 어떤 등대? 뭐 불빛? 이런 게될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등 같은 이런 게될수 있다는 거예요. For those individuals, 어떠한 사람들에게 네가 선봉장이 될수 있느냐? Who are your people? 너의 사람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런 영향을 받는 너의 가족들, 너의 부족들, 너의 청중들. 그래, 네가 선봉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당연한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 너가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친하게 지내야 되냐, 중국을 친하게 지내야 되냐, 그런 의견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전임 대통령은 중국하고 친했던 것 같고요. 현직 대통령은 미국하고 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하자면 리더라는 말이 되는 거지. 네가 그런 선봉장이 될수 있지 않냐? When you raise your viewpoint, 같은 말이 지금 이거 다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들이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형광펜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의견이라는 뜻이죠. 관점이라는 뜻이죠. 네가 너의 관점을 깃발처럼 들어 올리면, 우리는 친미다, 친중은 가라, 미국하고 친할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깃발을 들어 올릴 때, 사람들은, where to find, 너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내년에, 이제, 뭐, 재정을 어디다가 많이 투입하냐, 미국 쪽하고 친한 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무슨 군사훈련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권. 아,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정치 얘기를 내가 듣냐고 해야 하니. 근데, 많이 해요. 그, 북한 되게 싫어하잖아요. 딱 뭐. 또, 지금 뭐, 그, 항공모함도 우리나라에 또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온대요. 미국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구나. 너가 거기 있구나. 그런 쪽으로 가 있구나. 네가 리더이고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It becomes a rallying point. 집합 지점을 찾게 되는 거. 미국 쪽에, 그러니까 다른 강요들이,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이건, 무슨 뭐, 외교통상부 장관이건, 무슨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친미 쪽이구나. 그쪽으로 모일 거 아니야. Displaying your perspective를 보여주는 것이, let's prospective. Prospective는 얘들아, 얘하고 달라. 이건 perspective고, 꿰뚫어보다예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관점이란 말이에요. 투시도란 뜻도 되고요. 또 저기 뭐그 저기 뭐이예그 저기 원근법이란 뜻도 되죠. 퍼스펙티브의 뜻이 퍼가 through고요. 스펙이 보다잖아요. 얘는 뜻이 세 개예요. 그래서 관점, 투시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근법. 능률이라는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 이 뜻밖에 안 나와 있어요. 관점이라는 뜻밖에 안 나와 있어서. 투시도나 원근법으로 나옵니다. 미술 얘기할 때 나옵니다.
종이 위에 3차원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 아니야? 프로스펙티브는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래이란 뜻이에요. 반대말은 리트로스펙티브가 되는 거 아니야? 회고의, 리트로가 뒤잖아요. 뒤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회고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스펙티브 계속 나와가지고 쓴 거야. 네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이 장래에 그리고 또는 현재에 그러한 이 고객들에게 알게 합니다. 뭐를 that you don't just sell your products or services 에서 얘가 재화구 구즈죠. 얘가 용역이잖아요. labors가 되는 거죠. 노동 또는 물건을 네가 그것만 파는 사람이 아니다. The best marketing 그런 사람만은 아니다. 네가 지금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미래의 고객들이나 또 아니면 현재의 고객들에게 너가 그런 사람만은 아니다.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다. 또 다른 게 있다는 거. 진짜 좋은 마케팅은 is never just about selling a product or service. 같은 말 나온 거 지금 이야기 얘는. 같은 말 나온 거. 강조하려고 또 나온 거야. never 나왔죠? 이거 원래는 not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얘가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않니? 너는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야. 가장 좋은 마케팅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건을 파는 그런 건 아니고 가장 좋은 마케팅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 사람이야. About taking a stand.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얘는 하위. 얘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네요. Showing an audience에게 뭘 보여준다는 거야? 견지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Why they should believe in. 왜 믿어야만 하는가? 이거 believe하고 believe인하고 약간 차이 있어요. believe인은 능력을 믿다, 존재를 믿다예요. believe는 네 말을 믿는 거고요. What you are marketing. 네가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은 best 마케팅이잖아요. 그건 뭐야?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믿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데 결과가 투부 결안이야. enough to면 enough to only to to 투부 결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충분히 잘 믿어가지고 enough는 부사예요. believe in을 꾸며주고 있죠. 충분히 믿어요 너를. 네가 팔고 있는 그 행위에서 뭘 믿냐면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want it at any cost.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때의 is은 what you are marketing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네가 팔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화 용역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뭐라는 거야? 네 뭐라고 돼 이거? 입장이란 말이야. 입장. 물건만 팔고 서비스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가 더 있어. 그게 입장이라. 네가 의견을 딱 갖고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 재화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맨날 얘기했던 이 참치 회사가 우리는 참치를 잡을 때 우리가 잡는 참치들은 돌고래를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든다. A라는 참치 회사가 그러면서 참치 값을 만원에서 만천으로 올렸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걸 사야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콧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보이콧을 안 사겠다는 거 아니니.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They agree with. 뭐야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있죠. 빈칸 나오면 쓸 수 있겠냐. What you are doing. 이것도 결국은 what you are doing도 what you are marketing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얘가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얘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짓이 네가 마케팅 하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어떤 만 원인데 다른 참치들은 다 만 원인데 왜 나는 이 회사에 만천 원 주고 이거 사느냐 이게 있단 말이야. 입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말은 네가 입장을 잘 먼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알고 이래서 잘 따라가고 이렇게 뭐 혹은 뭐 반대의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잘 따라가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얘기로 가면서 마케팅 할 때도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연을 생각합니다.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한인가 그 박사가 이 그 이제 세우면서 굉장히 이쪽이 뭐 국민을 위해서 뭐 그 싼 가격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정부가 옛날 정부가 막 이 돈 같은 거 좀 협조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해주고 하니까 세무조사 보내라 그랬더니 세무조사를 했는데 유한양행은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금을 더 낸 거야 세상에. 덜 낸 게 아니라 보통은 세무조사하면 탈탈 털어버리면 엄청난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세무조사 받는다 그러면 깨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했더니만 세금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회사 제품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비싸도 그걸 사람들이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If you want to retain your existing customers, 이 커스터머스가 물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얘와 관련된 게 아닌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좀 그렇다요. 얘와 관련된 게 아니다 얘들아. 물고 들어간 거예요. 얘와 관련된 거 아니야 얘들아. 아래 위가 고객 얘기, 나도 고객 얘기 하자니 고객 얘기잖아요. 고객 얘기 나도 하고 있잖아 라고 물고 들어간 거예요. 네가 현재 있는 고객들을 유지하고 싶다면 You need to create ways, 이러한 방식을 만들어내야 돼. 어떤 방식? 만약에 여기 뭐가 나오면 이게 답이 아닐 수 있냐면 너의 의견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 뒤에 나왔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딴 얘기가 나오죠. 물고 들어가, 무관문이 나오겠죠. A customer can feel like 뭘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 Another member of the team. 나도 이 회사의 한 뭐 일원이야. Participating in 참가하는 거야. The process of product development 제품 개발에 참가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멤버가 되라고. 이건 지금 이 위에서 했던 말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너의 의견을 확실히 밝히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너한테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고객 얘기로 물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그 회사에서 뭔가를 참여하는 얘기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집중해. Product can be changed. 물건은 바뀔 수도 있어요. Or adjusted. 조정될 수도 있어요. 참치를 잡는데 A라는 방식으로 그물을 쳤더니만 돌고래가 별로 안 잡히고 해서 돌고래를 위해서 잘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인 B라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B로 바뀌었습니다. A라는 방법을 했는데 B는 정말로 더 대단합니다. 또 몇 년 전이니까 C가 더 대단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요. 11,000원 하던 게 12,000원, 13,000원 올라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만 C를 하면 절대로 한 마리도 돌고래를 다치게 하지 않더라. 그렇게 변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If they are not functioning. 그게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면 뭐예요? 아, 프로덕트겠지 뭐. 그 방법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 아, A라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더라. A는 잘 작동이 안 되더라. 가격이 좀 더 올랐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레일링 포인트 이 회사는 돌고래를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 회사가 맞아 라고 집합되는 장소가 온라인 위드는 뭐뭐와 일치하다. 일직선상이 되는 거야. 라인이란 말 생각해. L-I-N-E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니는 잘 모르지만 이제 차를 갖고 있는 어른들은 알지만 그 자동차 바퀴가요 밑에서 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처음 새 차가 나왔을 때 이게 안 맞아서 약간 삐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공업사 같은 데 가가지고 카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걸 이거를 얼라인먼트라고 그래요. 일직선을 만드는 거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 안 그러면 이게 약간 틀어져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제대로 이게 축이 안 맞으니까 얘는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도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드드드드드 하면서 기름도 많이 먹고 타이어도 많이 낡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걸
휠 어라인먼트라 그래요. 어쨌든 일직선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춘단 말이에요. The values and meaning 이게 뭐냐? 그 가치와 의미. 아,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돌고래를 잡지 않는 그러한 참치. 너의 의견이 되는 거지. 이게 스탠드 결국은. Behind what you do. 네가 하는 짓거리 뒤쪽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좀 바뀌어도 그 방법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바뀌어도 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장을 보면 네가 회사로 갑시다 이제 얘기를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 네가 참치 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돌고래 안 잡을래요. 안 잡는 방법을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네가 하게 되면 너의 사람들 우리 A라는 참치 회사의 고객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만 원 하던 참치캔이 10,000원 하고 13,000원이 돼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가 깃발을 올려요. 우리는 돌고래를 이코프렌들리하게 하겠습니다. 돌고래를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 너가 어디에서인지 찾을 수 있고요. 집합지점에 모이게 되고요. 네 관점은 미래 또는 현재의 고객들에게 뭘 알게 해줘? 너가 참치만 파는 게 사람이 아니구나. 가장 좋은 마케팅은 네가 파는 거 그 물건만의 얘기가 아니라 너의 견지를 너의 의견을 취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같이 고객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네가 팔고 있는 거 참치에다가 네 입장 친환경적인 그런 입장까지 믿게 되면 그게 아무리 비싸도 예 그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 어그리 위드가 그거냐 되게 연결되어 있네요. 4번을 빼면 봐봐라 4번을 빼면요 너하고 일치하게 된다 너가 하는 거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거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문장이 얼라인이드 나오잖아요. 이 3문 결합이라니까 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어그리드나 얼라인이드 같은 말이란 말이야. 4번 빼고 3번하고 5번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2-3문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얘는 무관문이고요.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35번 마무리했습니다.